안녕하세요, 아르지대입니다. 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나싱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잘 아실 텐데요. 키치한 컨셉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영국의 IT 스타트업이죠. 그 나싱의 서브 브랜드로 또 CMF 바이 나싱이 있고요. 나싱 본가보다 좀더 저렴하고 팬시한 액세서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CMF에서 최근에 저렴한 무선 이어폰 신제품을 출시했네요. 국내 정식 출시 가격이 4만 원대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도 깔끔하고 기능도 많아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네요. 이전 모델인 버즈 프로와 비교하면서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MF는 나싱의 서브 브랜드답게 일단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는 티가 나네요. 케이스에 스트랩을 거는 고리를 알루미늄 다이얼로 만들어서 볼륨 노브처럼 돌아갑니다. 4만 원대로 저렴한 제품에서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점이 재밌네요. 전체적인 마감도 좋아서 실물을 직접 보면 10만 원대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이어폰 유닛은 전형적인 바타앱이고요. 저렴하고 조그만 이어폰에 있을 건다 있네요. 착용 감지 센서도 빼먹지 않고 챙겨줬고요. IP54 생활방수 설계로 운동용으로 쓰기에도 좋네요. 디자인이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버즈가 더 저렴해도 나중에 넣은 모델이만큼 설계를 좀더 최적화했네요. 이어폰 노즐은 타원형으로 독자 규격이고요. 순정 이어팁 이외에 다른 이어팁들과 호환성은 좀 떨어지네요. 물론 순정 이어팁의 품질이 충분히 좋아서 이어팁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은 노켓을 켰을 때 기준으로 최대 5.6시간이고요. 케이스 포함 총 사용시간 스펙은 최대 24시간이네요. 노즈 캔슬링을 끄면 연속 8시간에 총 36시간 가까이 쓸수 있어서 절전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4만원대 제품인데도 일단 소음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투 마이크 하이브리드 방식인 상위 모델과는 다르게 외부 마이크 하나만 탑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차음성 평균 수치는 의외로 버즈 프로와 차이가 크지는 않네요. 측정 수치가 낮기는 해도 노켓을 켰을 때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주파수 그래프로 보면 노이즈 캔슬링 구현 방식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안쪽에 피드백 마이크가 있는 버즈 프로는 저음 차음성이 좋아서 엔진 소리를 잘 막아줍니다. 외부 마이크만 있는 버즈는 중음에서 차음성이 고르게 나와서 생활 소음 차단에 유리하죠. 차음성 평균 수치가 비슷하더라도 두 제품이 강점을 보이는 조건이 다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소리 특성은 상위 모델인 버즈 프로가 확실히 좀더 좋은 편이네요. 버즈는 저음 대역이 약간 증폭돼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료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도 주변 소음을 충분한 크기로 통과한다는 원래 목적대로는 잘 동작하네요. CMF 무선 이어폰들이 소음 제어 성능이 높지 않은 대신에 화이트 노이즈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제어 기능보다 음질을 중시하는 분들이 쓰기에 좋네요.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외부 마이크에 윈드 디플렉터는 따로 없고요. 대신에 바람 소리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신호 처리로 노이즈를 억제합니다. 덕분에 실제로 주변 소리 모드에서도 바람 소리는 거의 안 느껴지네요. 소음 제어 성능과 노이즈는 보통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이제 연결성에 대해 살펴보죠. 하나 놀라운 점은 이 가격에 멀티포인트 연결과 저지원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가격 대비 연결 기능성이 상당히 좋죠. 딜레이는 기본적으로 0.3초 정도로 평범한 수준이고요. 저지원 모드를 켜도 생각보다 딜레이가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지원 모드가 어떤 상황에서도 딜레이를 줄여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네요. 무선 신호 강도도 무난하게 좋은 편입니다. 가격 대비 끊김이 적다는 장점도 있네요.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는 바타입 디자인의 듀얼 빔포밍 마이크로 통품에 확실히 유리한 설계죠. 통화용 마이크는 앞뒤로 구멍을 뚫어서 윈드 디플렉터 효과를 냈습니다. 실제 통화 품질도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미세한 배경 잡음이 생기긴 한데 목소리 전달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CMF 버즈는 통화 품질 관련 설계로 바타입 디자인의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 품질에 유리한 설계라서 가격 대비 실제 통화 품질도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주변 소음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음 억제력이 상당히 좋으면서 목소리 전달력도 좋은 편입니다. 상위 모델인 버즈 프로보다 목소리 명료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좋죠.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CMF 버즈는 12.4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상위 모델인 버즈 프로의 10mm 드라이버보다도 오히려 더 크죠. 드라이버가 커질수록 출력이 좋아져서 음질도 좋고 절전 성능도 좋아집니다. CMF 버즈는 음향 보정 기술로 유명한 D-RAC에서 최적화한 튜닝값을 내장했고요. 앱에서 울트라 베이스 기능으로 저음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상위 모델인 버즈 프로보다 최신 모델이라는 메리트가 이런 데서도 보이죠. 참고로 CMF 버즈가 최신 펌웨어에서 소리 특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유저분들은 꼭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 하세요. 최신 펌웨어 기준으로 실제 소리는 버즈 프로보다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네요. 기본 튜닝끼리 비교했을 때 신제품인 버즈가 고음이 한결 듣기 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원래 저음이 강한 버즈 프로보다도 저음이 더 강조된 차이도 있네요. 울트라 베이스 기능도 있어서 저음을 좋아하는 젊은 분들의 취향에 잘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드라이버가 클수록 음질적으로 좋다고 했었죠. 실제로 고주파 왜곡이 버즈 프로보다 확실히 더 적습니다. 체감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수치적으로는 확실한 차이가 보이죠. 드라이버가 커진 덕분에 출력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이폰 기준으로 볼륨 한 칸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무선 이어폰 전체 평균보다 출력이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소리를 크게 듣는 분들이 쓰기에도 좋은 이어폰이죠. 소리가 새어나가는 누음은 커널형 이어폰치고는 살짝 큰 편인데요. 헤드폰들보다는 작아서 실제로 쓰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 재밌는 점은 누음이 버즈 프로보다는 또 확실하게 낮은 편이네요. 지금부터 두 이어폰의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CMF 버즈의 음질 특성과 이퀄라이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소음 제어 기능에 따른 소리 차이는 아예 없습니다. 비선형 왜곡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이어팁 크기에 따른 소리 차이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순정 이어팁은 어떤 사이즈를 써도 삽입 깊이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이어팁 사이즈를 바꿔도 원래 의도한 소리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서 잘 만들었네요. 이퀄라이저는 일단 버즈 전용으로 울트라 베이스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어폰을 처음 사면 기본값이 울트라 베이스 3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음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울트라 베이스를 꺼도 기본적으로 저음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고요. 여러모로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이어폰이죠. EQ 프리셋은 기본적으로 6가지를 제공하고요. 추가적으로 3밴드 커스텀 EQ도 지원합니다. 추천 EQ는 일단 울트라 베이스는 끈 상태 기준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과하다 싶은 저음을 적당한 수준까지 뺐습니다. 그리고 고음에서 피크가 살짝 거슬리는 부분도 적당히 내리니까 한결 듣기 편하네요. EQ 슬라이드 방향이 특이하니까 잘 보고 설정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추천 EQ 사운드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MF 버즈에 대해 살펴봤고요.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스러운 이어폰입니다. 이 가격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통화도 잘 되고 음질까지 쓸만한 이어폰은 생각보다 찾기 힘들죠. 딱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 정도고요. 차음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불만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음성이 좀 더 중요한 분들은 상위 모델인 버즈 프로를 고려해볼만 하죠. CMF 버즈는 이 가격대에서 디자인이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원래 디자인에 신경쓰던 나싱의 서브 브랜드답게 스타일과 마감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좋습니다. 디자인을 중시해서 저렴하면서도 싼 티가 나지 않는 제품을 원하는 분들께 딱이네요. 소리는 젊은 분들을 겨냥해서 저음을 확실히 강조한 튜닝이고요. 저음이 좀 과하다 싶으면 제 추천 EQ를 적용하면 웬만하면 다들 만족하실 겁니다. 추천 EQ를 쓰면 소리도 크게 취향을 타지 않을 만큼 무난해서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한 픽이네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